드디어 오늘 밤 김진사와 운영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No. 왜? 성이 너무 높아 올라갈 수가 없어. 한탄을 하며 엄청 허망하게 있는 걸 김진사의 똑똑한 노비 특이라는 애가 주인님 표정이 좀 안 좋으신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니다. 에이 뭐 있는데 말 좀 해보십시오. 사실 하고 여차저차 이야기했더니 흑이 도라에몽 같은 애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걸어다니는 다이소라고 해야 하나? 다 있어 보이는 거 어떻게 하냐면 사다리가 있습니다. 촥촥촥촥촥 이게 펼쳐지는데요. 접어드시거든요. 이 사다리면 건널 수 있을 거예요. 이 털버선 이게 지금 어그부츠야? 걸을 때 소리도 안 나. 이 두 개면 가져가시면 충분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담을 드디어 넘었어. 그 신발을 지금 소리 없이 들어가서 훈영이와 그날 밤 여기까지예요. 그게 한 번으로 끝났을까? 두 번, 세 번, 네 번. 뜨거운 밤이 이어져. 겨울인데 뜨거워. 겨울이잖아. 그럼 하늘에서 뭐가 내렸겠어? 눈이 내렸겠지. 발자국이 남자 발자국이잖아. 궁궐에는 애들이 걱정하기 시작해. 야, 아무래도 눈치 깔 것 같은데. 운영이도 걱정하고 김진사도 걱정해. 걸릴 것 같단 말이야. 표정이 또 안 좋아. 특이 말해. 표정이 좀 안 좋으십니다. 아 사실 새로운 고민이 생겨서 말이야. 뭐 되게 좋잖아요. 뭐 고민이에요? 아무래도 걸릴 것 같아. 나 어떻게 하면 되지? 됐고 도망치세요. 도망을 쳐? 궁녀를 데리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얘기를 운영이네 궁에 가서 하는 거지. 아니 내가 특한테 말했는데 너 데리고 도망가라는 거야. 방법이 있어. 저희 집이 사실 되게 잘 살거든요. 저희 엄마 아빠가 제가 궁녀가 될 때 주신 금은 보화들이 있어요. 그거를 저희 혼수로 삼읍시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특한테 말했더니 제 친구 중에 진짜로 몸이 건장하고 뚝 이런 친구들 17명이 있습니다. 특한 지금 온갖 게 다 있어. 그 담바꾸로 딱 던지잖아요. 그럼 저희가 그걸 들고 집에 딱 놔두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턱 파가지고 저희 17명이 그걸 지키고 있을게요. 그럼 그거 가지고 날짜 딱 박히면 도망치시면 됩니다. 정말 고맙네. 이 은혜 진짜 잊지 않음. 하고 이제 운영이랑 서로 계획을 짜는데 운영이 자라나한테 얘기해. 자라나 나 사실 미쳤어. 야 아니 정도가 있지. 너 만약에 네가 그렇게 도망치지? 니네 부모님 어떻게 될 것 같아? 너네 부모님 전부 다 죽어. 너 괜찮겠어? 어떡하지? 김진사한테 편지를 써. 아무래도 도망은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 생에 우리 만납시다. 김진사는 너무너무 슬퍼. 왜 슬픈지 알아? 김진사의 시를 보고 안평대군이 눈치를 깠거든. 김진사는 이제 궁궐에 더 이상 출입도 할 수 없어.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알아? 운영이 시를 보고 안평대군이 눈치를 깠어. 김진사의 시를 봤는데 궁녀랑 사랑을 하는 것 같아. 범위가 점점 좁아지지? 근데 그 시를 보니까 누군가와 사랑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안평대군이 소리 지르지. 운영이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 다 걸렸잖아. 어머 얘 진짜 대단하다. 이 말을 바닥에 박으면서 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정말 저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그 정도 말하니요. 안평대군도 내가 잘못 알았나? 그래서 그냥 넘어갔다고. 문제는 그 다음이야. 아까 편지가 넘어갔지? 특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 지금까지의 특은 도움을 주는 좋은 사람이었어. 근데 사실 걔는 여기가 완전히 썩은 애였던 거지. 얘가 어떻게 하냐면 못 나오겠네. 그럼 이 금은 보아 다 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냐면 들고 그냥 튀는 것도 아니야. 자기 얼굴을 미친 듯이 때려. 그리고 김진사한테 가서 얘기하지. 도적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갔다. 내가 지키려고 했는데 이렇게 다쳤다라고 입을 막 턴 거야. 김진사는 아유 내가 너한테 미안하게 됐다. 내 인생도 그지같이 되고 너도 이렇게 되고 미안하다 참 하고 막 사과를 해요. 근데 특이 거기서 안 끝내. 자기 생각이 좀 불안한 거지. 이 정도로 밑밥을 깔아놓긴 했지만 좀 불안해. 그래서 장님을 찾아가서 물어봐. 내가 사실 막 지나가고 있었어. 거짓말이지? 지나가고 있었는데 아니 궁 안쪽에서 뭐가 이렇게 툭 넘어오는 거야. 그래서 왜 뭐지? 하고 봤더니 큰 어떤 물건들이 있는 거야. 도둑이야! 라고 내가 해가지고 그땐 도둑은 막 도망치고 나는 이제 그 물건을 집에 가지고 왔단 말이야. 물건이 별 게 없었어. 근데 우리 주인이 내가 금은보화를 얻었다는 소문을 듣고 나한테 와서 나를 이 꼴로 만들었어. 나 도망갈까? 도망가도 괜찮겠어? 하고 점을 보는 거야.
그랬더니 그 내행인이 물어본 거지. 이렇게 젊게를 보니까 도망가면 길할 것 같긴 한데 네 주인이 대체 누구야? 아니 되게 젊은데 진사가 된... 아뭐 이렇게까지 말하면 누가라도 김진사. 소문이 다 들어간 거야. 안평대군이 궁녀들의 방을 턴 거지. 그랬더니 물건이 없어진 건 누구밖에 없어? 운영이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다 모아. 그리고 전부 다 같이 벌하는 거야. 그 다섯 명. 니네가 어떻게 나를 속이고, 이건 한 명만의 짓이 아니다. 그랬더니 그 다섯 명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한명한명 일어나서 안평대군에게 얘기해. 우리 되게 어리고 되게 젊은데 우리가 남녀 사이의 어떤 그 즐거움도 알지 못하고 이게 얼마나 그 슬픈 일이냐. 한명한명한명 너무 말을 잘해. 아, 물론 그 중에 정말 죄송합니다도 있긴 있었어.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안평대군이 어느 정도 그 말이 맞기는 맞아. 그래서 알았다 하고 네 명은 풀어주고 운영이만 가도. 그리고 운영이는 결국 목을 메고 목숨을 끊어. 김진사도 그걸 알게 됐겠지? 김진사가 자기 물건을 주면서 특한테 부탁을 해. 아직 특이 도망 안 갔어? 이거 가지고 절에 가서 불공증 드려줄래? 특이 가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지 알아? 김진사는 죽고 운영이는 다시 태어나서 내 부인이 되게 해주세요. 대박이잖아.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 김진사가 절에 갔단 말이야. 절에 갔는데 스님들이 그게 되게 이상하던데? 그런 기도를 하던데. 허! 김진사가 기도를 해. 그리고 일주일 후 특은 우물에 빠져 죽어. 물론 김진사도 시름시름 핥다가 죽어.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지. 사실 저희 이야기 바깥 세상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네요. 유영이 눈을 떠. 떴더니 자기 손에 두루마리 말린 글이 있어.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끝이 나. 너무 슬프지 않아? 그치? 약간 이건 TMI인데 우리 고전소설은 해피엔딩이 되게 많잖아. 대부분이 해피엔딩이잖아? 이제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소설이 비극적으로 끝나게 되면 그 비극적으로 끝난 소설의 주인공들이 근신돼서 떠돌아다니면서 읽은 사람들한테 가서 내 슬픈 이야기를 잘 보았니? 이렇게 한다는 약간 속설이 있었나 봐. 그래서 막상 이 운영전이 초반에는 굉장히 인기가 없었대. 너무 비극적이고 슬픈 이야기니까. 하지만 지금은 어떤 이루어질 수 없는 하늘만 허락한 사랑이지. 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주인공 운영이. 어떻게 괜찮았어 얘들아 소설? 오 재밌었지.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얘들아 댓글까지 부탁해.